원펀맨 세계관에서 가장 히어로다운 히어로는 누구일까? 아, 참고로 애니메이션 기준이다. 가장 히어로다운 히어로를 알아보기 위해선 히어로의 자질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. 히어로의 기본 자질은 단순히 힘 또는 방어력, 스피드처럼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나 염동력, 사이코키네시스 등등 초능력이 히어로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다. 그러나 그런 건 굳이 히어로가 아닌 괴인들이나 악당들도 가지고 있다. 그럼 악당 또는 괴인이랑 히어로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? 그건 바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다. 아무리 힘이 있어도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식적이면 그걸 진정한 히어로라고 할 수 있을까? 옆 동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만 봐도 시민들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더 챙기는 놈들도 여럿 있는데 그런 히어로들보다 오로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걸고 싸우는 올마이트가 모두에게 진정한 히어로라고 불린 이유도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. 그럼 원펀맨 세계관에서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히어로는 누가 있을까? 물론 주인공인 사이타마도 다른 히어로들이 억울하게 욕을 먹자 자신의 이미지를 까내리면서도 다른 히어로들의 이미지를 지켜주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히어로를 시작했기에 진정한 히어로라고 볼 수 있지만 C급 히어로인 무면허 라이더가 가장 히어로다운 히어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. 심해왕으로 인해 대부분의 히어로들이 쓰러지고 심지어 S급 히어로인 제노스와 프리즈너마저도 쓰러졌지만 내가 お前に勝てないなんてことは俺が一番よく分かってるんだよ! それでもやるしかないんだ! 勝てる勝てないじゃなく! ここで俺はお前に立ち向かわなくちゃいけないんだ! 자신이 나약한 걸 알면서도 심해왕과 맞서 싸우고 보더스 당시에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존자를 찾아다녔다. 또한 가로우가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자 가로우를 막아서기 위해 직접 뛰어들었으며 사이타마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상대에게 베풀 줄 알고 있는 진짜 히어로를 넘어서 사람으로서 존경할 만한 인성과 행실을 보여준다. 俺は CQだが 笑いたければ 笑ってくれ 笑わねえよ 週1活動のノルマきついもんな俺たち C級は 面白い人だな君は俺は無面ライダー君と同じヒーローだ